5형식은 되게 6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.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략 5문제 정도 풀어보면 충분히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가끔 우리가 돼지집에서 돼지를 먹더라도 내가 몇 인분으로 먹어서는 성이 안 찬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무한 리필로 먹어야 된다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충분하게, 이번에 충분하게 많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돌지 않는 첫 문제예요. 어떤 문제 유형이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닌 각각이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첫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결코 지루하지 않게 5형식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그첫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 1번이 되겠는데요. I want you to forget everything. 그랬고요.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. 그런 뜻이 되겠는데, 이것은 이 5형식에서 핵심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. 여기 딱 보시다시피 2가 아주 눈에 딱 띄죠. 2가 눈에 띕니다. 이 2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, 앞으로 그것을 당신이 잊을지 안 잊을지 모르겠다. 그런 의미예요. 모르겠다. 저는 원하는데, 저는 당신이 뭐 하기를 원하는데, 당신이 정말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. 그런 의미일 때, 바로 여기에 2가 나옵니다. 그랬고요. 이 부분에 원형이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, 벌써 그렇게 되고 끝났다. 그런 의미가 있어요. 끝났다. I want to forget everything.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. 이말 자체는 모든 것을 잊고 끝났다라는 얘기인데, 이미 뭐 잊고 끝난 걸 원할 수가 없죠. 그런 거고요. 여기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중이다. 그런 느낌이 돼요. 근데 제가 원하는데 뭐뭐 하는 중일 수가 없죠. 아니, 제가 당신이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.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이건 끝났다, 이건 하는 중이다. 말이 안 되는 거고, 2는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. 그 말이 되고 안 되고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걸 찾아라. 그런 얘기예요. 아시겠죠? 그랬고, 여기에 과거형이 나오거나 PP형이 나오는 건 여기서는 아예 어떻게 뭐 해석해 보기가 쉽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어색합니다. 안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문제 보시죠.